네,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회장과 이종필 부사장은 돈줄과 머리로 불린다고 하는데요.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. 사공산근 기자입니다. 경찰에 붙잡힌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티 회장이 유치장 밖으로 나옵니다. 라임 자산운용 자금으로 수원 여객 인수를 추진하면서 1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잠적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겁니다. 혐의 다 인정하세요? 도주는 왜 하셨나요? 김전 회장은 도피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. 함께 체포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수원 여객 횡령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곧바로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로 넘겨졌습니다. 1조 6천억 원대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펀드 운영 과정에서 김전 회장은 라임 자산 운용의 이른바 돈줄로, 이전 부사장은 펀드를 기획한 머리로 불립니다. 김전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뇌물 4,9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. 앞서 공개된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간부와 투자자의 대화 녹음 파일에는 김전 회장의 로비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. 회장이란 분이 나이 그렇게 안 많아요.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해요. 이쪽이 티예요. 금감원에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. 라임 거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. 검찰은 김전 회장이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는지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